셔틀버스 타는 장소에 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저기 쿠팡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쿠팡 고향센터에서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왔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고향센터에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채용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 일정을 먼저 조율을 했고, 조율할 때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이제 문자로 회신이 오더라고요. 이름이랑 지게차 뭐 면허증 있는지, 그리고 이제 면접 희망하는 일자, 그런 거를 이제 답변을 드렸고, 뭐 5조는 TO가 적기 때문에 저는 5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늦은 날짜로 면접을 지원을 하면은 채용이 마감될 수 있으니까 빠른 날에 면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일단 조율을 했습니다. 이쪽에 안내받은 내용으로는 셔틀버스를 타고 오라고 하고 고향센터는 주차가 따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다른 센터에서도 테스트를 몇 군데 본 데가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가면은 약속 시간에 보통 오후에 1~2시 점심시간 끝난 시간에 가서 지게차 테스트만 딱 보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웰컴데이 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라 하더라고요. 교통이 불편하니까 그냥 셔틀버스를 타고 올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센터를 가서 보니까 이 고향센터는 지게차 파트도 실제로 웰컴데이를 진행을 하는 거였어요. 웰컴데이가 뭐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찾아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내가 지원하는 파트에서 하루 정도 그 일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일당도 받고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웰컴데이를 하러 갔더니 오전에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거기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고 오늘 참가한 인원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안전교육도 진행을 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 이런 거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내 급여가 어느 정도보다는 종이로 이런 어떤 종이를 줘요. 이렇게 해서 어떤 공정들이 있고 각각 공정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표에 나와 있어요. 휴무는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뭐 기타 안내나 입사를 하게 되면 알아야 할 내용들 그리고 입사할 때 필요한 뭐 준비물이라던가 안전교육이나 어떤 뭐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이나 기타 기본적인 교육하고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소개. 보니까 쿠팡 고향센터가 메가 물류센터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엄청나게 큰 센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다른 센터에 갔을 때보다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지게차 테스트를 보는 사람만 있었다기보다 또 웰컴데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 오전에는 별거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앉아서 교육받고 교육도 아니지 그냥 영상 시청하고 그냥 뭐 입사 지원 작성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었죠. 고향센터는 크다 보니까 식당이 3개가 있어요. 각각 다 메뉴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식단표를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3개 중에 아무데나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되니까 진짜 지게차 테스트를 고향센터 같은 경우에는 좌식하고 입식하고 테스트를 두개다 봤습니다. 그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게차 이제 사원으로 지원하신 분들만 모아서 갔는데 한 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좌식의 경우에 먼저 테스트를 봤어요. 좌식은 지게차가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일단 도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도크에 5단으로 쌓여진 팔레트가 두 개가 놓여져 있는데 총 10개죠. 그래서 5단으로 두개 있는 거를 그 5단을 하나씩 땅으로 내려가지고 10단으로 쌓고 주차를 했다가 다시 그 10단으로 쌓여진 팔레트를 5단씩 나눠가지고 다시 도크 위에 올리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전동으로 된 지게차를 잘안 타보신 분들은 조금 처음에 좀 버벅거리거나 하더라고요. 일단 우선은 좌식에 대해서는 다들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좌식으로 시험을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입식은 그 창고 쪽으로 가가지고 팔레트를 5개를 딱 쌓아두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꼽아가지고 들어서 다시 빼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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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그거를 하나씩 들어가지고 다시 5단으로 쌓는. 오히려 근데 입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오신 분이라 하더라도 한 번도 입식 그 리치 지게차를 안 타보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작법도 되게 미숙하고 감이나 이런 것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감이 조금 좌식하고 달라서 되게 처음에 좀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입식을 몇번 타봤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긴장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물론 옆에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어떻게 어떻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 빨리빨리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천천히 일단은 어차피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부담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가 테스트가 끝나고 다 하는데 한 2시간 정도만 하면 끝났는데 웰컴 데이를 그래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뭘 했냐면은 지게차 사원들이 작업하는 작업 현장으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저런 업무를 한다. 뭐 궁금한 거라던가 업무 사내 분위기 이런 거뭐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때 설명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일단 뭐 자유로운 분위기, 업무 내용, 그리고 연차나 이런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스케줄에 대해서도 이게 제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채용팀에서도 처음에 입사 지원할 때 이제 스케줄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연차를 제외하고는 주말에 나는 뭐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절대 매주 일요일은 무조건 빠져야 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절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좀 계획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스케줄은 얼마 단위로 나오냐라고 물어봤더니 1년치가 나온대요,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다른 센터도 비슷하겠죠. 기본적인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1년치 스케줄이 다 나오기 때문에 계획하기도 쉽고, 그리고 연차나 이런 게 조금 있으면은 일주일 정도도 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고, 일단 합격을 하시면 입식 지게차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다 보면은 점점 빨라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니까 이런 것도 부담 갖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격 발표는 당일 저녁이나 또는 그 다음날 그 합격 안내 문자를 받으면 그 다음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쪽 어쨌든 관리자분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셔서 좋았고, 그 센터도 되게 크고 사람도 많고. 아무튼 일단 여기에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팡 고향센터에서는 제가 불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네요. 이렇게 뭐 이번에는 가족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높고 낮음이 없으니까 너무 상심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저희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테스트를 잘하진 않았는데 딱 보면은 테스트하러 보러 가면은 아, 저 사람 진짜 되게 잘한다. 이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TO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번엔 크게 안, 기대를 안 했는데 아쉽게도 어쨌든 불합격을 했고 다음 영상으로는 인천 그 다른 센터에도 지원한 게 있어서 다른 센터 후기에 대해서도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